요약집 41쪽 지구단위 계획 파트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44쪽까지 연결해서 정리해 두셔야 문제 나면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죠. 자, 이 지구단위 계획. 작년에는 의의가 함께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가 무엇이냐. 거기에 의의가 나 있지 않습니까? 뜻. 지구단위계획이라 이렇게 나 있죠. 작년에는 그대로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만 바로 없애버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답은 지구단위 계획. 그래, 그 계획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구단위 뜻을 꼭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지구단위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의 일부 그랬다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의 일부에다 맞는다, 전부에다 맞는다? 그래, 그게 키포인트. 전부 하면 무조건 틀려, 거기서는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도시군 계획할 때 도시하면 몇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제가? 그래, 맞았어요. 몇 가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들면 도시계라고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그 계획을 도시계획. 그리고 팔도 내에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가 하면 이게 내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여기 서울특별시 하나 끌어올까? 서울특별시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이다. 그러면 이 장소에 대하여 여기 보십시다. 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지구단위를 만든다 그럴 때는 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에다 만들지는 절대 없어요. 서울특별시를 통째로 한꺼번에 개발하고 정비할지는 없거든. 서울에 안에는 여러 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인왕산이 먼산이 엄청난 산들이 많아요. 그거까지 다 밀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일부 땅을 딱 찍어 뭐 하려고 이 계획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하고 정비하려고 그때 이 땅을 딱 찍는데 그 땅을 구역에서 찍어요. 뭐라고 한다고? 구역.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만 하나의 지구단위를 만들거든. 이 계획은 무조건 만든 게 아니에요. 먼저 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뭐가 지정된다고?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딱 지정 고시되게 될 때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하나의 지구단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구단위가 하나 만들기 때문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다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부에다 한다 그럼 무조건 된다고 그랬죠. 이게 핵심이에요.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그리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자, 그 안에 미관도 개선하자, 그리고 양한 환경을 확보하자, 그 지역에 토지를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자 해서 만드는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관리 일종이에요. 무엇의 일종이다고? 도시군관리의 일종이다. 끝에 보이죠? 끝에 보이죠? 무엇의 일종이다고요? 도시군관리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해 만든다. 이거 일부에 대해 만든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토지용을 합리화시키자. 그 기능을 증진시키자, 미관도 개선하자, 양원 환경을 확보하자,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만드는 구속적 계획 일종인 도시군관리를 지구단위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됐죠? 자, 작년에는 그게 나왔어요. 이게 다시 또 의의가 또 나오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해 나갈 때 지정하는 구역을 뭐라 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라고 해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할 때 무교육주랄까 교육주랄까요? 교육주. 그래. 무슨 성격으로 할까 이거? 오, 좋아, 좋아. 도시 군가 이게.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용용용 기사집 그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고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 이제 이렇게 지정고시했어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딱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알려줬습니다. 알렸고 볼시. 그리고 이 장소의 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늦어도 바로 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그래,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고시해야 될까? 지구단위 계획을. 오, 좋아. 이 수치가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12회 때는 이거 가지고 함재 출제했네요. 그때 제가 12회 때 시험 보러 왔는데 이게 나왔어. 저도 그때 강의 6일 하면서 이 자격증 하나 따놔야겠다 해가지고, 왜? 공부했던 거다 잊어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젊었을 때. 그래서 그때 이 합격증은 하나 따놓으려고 자격증 시험 보러 이게 나왔어. 얼마나 쉬워요. 1초도 안 걸리지? 3년, 이거.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의 결정고시 하고 나서 늦어도 3년 이내 이 구역의 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 해줘야 돼요. 결정고시할 때 역시 이것도 무슨 교로 결정고시할까? 그래. 그래, 구역도 계획도 다둘다 도시 군가로 결정고시한다. 근데 시험에 나왔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도시 군가로 결정해야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않냐다. 이렇게 나와. 그러하지 않냐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교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 가위로 결정 고시한다. 만약 3년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결정은 효를 잃게 되어서 이 구역은 사라진다. 알겠죠?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결정은 효를 잃게 되어서 실효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될때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하는데 결정할 때 무조건 하는 거 아니죠? 먼저 입안하죠? 뭐 한다고요? 입안. 입안해서 결정 고시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 지정 고시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도 있고 시 도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까지가 그렇게 할수 있는 권한권자인데, 이네들, 이것들을 하고자 할 때는요, 지네들 필요하면 직권으로 할수 있습니다.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이 건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 주세요. 라고 바로 주민들이 이해관계자가 이거 할 때게 위반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이게 중요해. 그래,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로 아파트 건설사 이네들이 이해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들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 제한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때 위반 제한서 낼때 그냥 제한서만 딸랑 낼까요? 그 대상 토지 면적에 토지 소재 동의서 확보해서 낼까요? 토지 소재 동의서를 확보해서 냅니다. 대상 토지 면적에 얼마의 토지 소재 동의가 필요하냐면은 3분의 2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만 이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있고 사유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면적 제하고 사유지 면적 대비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재 동의서 확보해서 내면 돼요. 그렇죠? 그래, 이때 여기다 무슨 아파트 건설사 하겠다라고 이해관계자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네들이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위반하고 결정 고시해 줬어. 그리고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의 내용을 여기다가, 그래, 아파트 진다고? 그래, 원래 봐보세요. 이 구역의 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단위 만들 때 지구단위 만들 때이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꼭 포함한데 꼭 포함할 필수 포함이 있거든요. 둘 이상 필수적 포함이 몇개 있다고요? 둘 이상. 뭘꼭 필수로 포함해서 딱 결정고시하느냐? 여기 도로면 도로. 그리고 공원이면 공원. 이게 도로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도로. 그래, 여기 이렇게 도로를 더 개설해야겠다. 그러면 도로, 공원. 여기다 뭐 아파트 지도를 하겠다. 그러면 바로 이 필수 포함 내용은 둘 이상인데 그 안에 들어설 기반시설 배치 규모. 이거 꼭 포함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설 건축물 용도. 아파트를 진다, 뭐 연립을 진다.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 용도 제한하고, 그리고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꼭 하게 되어 있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걸 필수로 포함 내용으로 꼭 담아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만약, 야,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제안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질랍니다. 그럼 아파트를 지도로 건축물 용도를 정확히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담아가지고 딱 결정 고시해줬어. 전에도 이반 제안했을 때. 그래서, 결정 고시해줬는데, 야, 그러면 너네들이 원했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아파트면 아파트. 그 사업을 들어가라. 공사 들어가라 라고 하고 있는데 법에서 이렇게 결정고시에 있다면 전에도 이반 제한한 건에 한해서만 몇 년에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이 결정은 실효돼 버리는데 그 44페이지 보면 나올 건데 이럴 때 눈을 찍고 그 다음에 답을 주세요. 44페이지 또 한번 찍어봐서 맞아요. 몇 년? 또 하나 있는데 밑에 그래 그거예요. 그래 그렇죠. 그래 아까 그거 3년이 여기예요. 알겠죠? 이 구역을 결정고시하고 나서 지구단위 만들 때는 3년 잘 이해해 두세요.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그때 여기 이제 주민이 이반 제안한 것에 한해서 여기 보세요. 그걸 딱 결정고시했어. 결정고시했다면 지구단위를 결정고시했다면 몇 년에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5년. 만약 5년에 공사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계 결정을 위한 도시 군가의 결정은 효를 잃게 된다. 여기까지 일단 크게 줄기를 잡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 이제 가장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도시 군가의 결정을 시작했고 3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하고 그다음에 만약 주민이 이해관계자가 그때 주민이 이반 제안한 것을 한자한다 여기 나오는데 그때 주민은 이해관계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관계자도 주민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이반 제안한 것에 한정해서 지구단위계 결정고시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5년에 그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과 공사에 착수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여기까지를 일단 크게 연결해 두시고 자 이때요. 이 지구 단위계획을 또 잘 정리해 두셔야겠는데 이 지구 단위계획에다 포함을 꼭 해야 되는 필수적 내용이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이거 외워야 돼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필수 포함료.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여기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 처리계, 환경 보전계, 뭐 또 건축물의 색채, 형태, 배치, 건축선 이런 것들은 필수 포함량이 아니라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 포함이 되어서 고시되면 그것도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이 장소가 조성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내놓지 않겠습니까요? 이 안에서 이런 기반시설 설치해가지고 내놨다. 자기 대지를 내놨다. 그러면 내놓은 빌만큼 인센티브 줍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 해줄 수 있다고? 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해 줄 야, 건축물 줄 때 좀 풀어줄 테니까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때 완화해 준데 건축물의 용도도 좀 완화해 줄 수 있어요. 뭐 또 완화해 줄 수 있다고?
그게 건축물 용도, 건폐도 완화해줄 수 있어요. 또 용적도 완화해줄 수 있어요. 높이도 완화해줄 수 있어요. 이때 여기 보십시다. 이 건폐의 경우는, 건폐의 경우는 얼마까지 최대 완화해줄 수 있냐? 그렇습니다. 그 용도적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 150번 이내까지만. 더 이상 안 된다. 용적은 최대 얼마까지 완화해줄 수 있을까? 200까지. 얼마까지? 200%까지. 그리고 이 건축물 높이자는 바로 이 땅이 도시적 내에 지정되어 있다. 여기 봐봐. 도시적 내에 지정되어 있다. 그럴 때만 높이자는 완화해줘요. 그리고 이 용도 제한이라든가 건폐율 용적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적 내에 지정이 되어 있던 외해 지역에 지정되어 있던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높이자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적 내에 지정이 되어 있을 때만 높이자는 그 용도적의 그것들 120번까지 완화해 줄 수 있어요. 도시역 예허지에서는 완화해 준 거 아니다. 도시역 예허지라는 것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요. 농림적 자연보전을 말하는데 그 지역은 4층 아파트 지득을 못 지게 규제하고 있거든. 그래서 높이를 완화해 준 안에. 알겠죠? 그래, 높이자는 어디서만 완화받을 수 있다고? 도시역 내에서만. 이거 딱 가닥을 쳐놓고. 자, 그리고요. 여기 또 봐보세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꼭 뭐가 지정된 장소에서 만든다고? 뭐가 지정된 장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장소. 뭐가?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장소에서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 만듭니다. 그리할 때 여기 봐봐. 아까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 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용도를 완화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만들어가지고 야 여기는 원래 아파트 질 수 없다지만 아파트 질 수 있어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 땅이 계획관리지이다면 원래 아파트 못 치거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가지고 야 용도를 완화해서 아파트도 질 수 있을 게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완화해 줄 수도 있다. 건축물 용도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3면의 지구도 만들 때에 필요하다면 이 지금 이게 지정될 때 이 용도적이 최 1종 일반 주거적이 있어요. 이 땅이 최 1종 일반 주거적은 4층 아밖에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못 지거든. 아파트 질 수 없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 최 1종 일반 주거 있다 이걸 지정하고 나서 3년에 지구단 만들어 만들 때게 야 이거 아니고 이 땅은 이거야. 라고 변경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변경. 그래서 이 지구단의 계획이 정된 장소에서 지구단 만들 때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용도적을 변경해 나갈 수 있다. 1종 일반 주거적은 아파트 복지인데 제3종은 아파트를 짓는 땅이 되거든. 그래서 용도적을 변경할 수도 있다. 무슨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단의 숲에서 이걸 이해해 두시되 왜 지구단의 계획에서 지구단을 할 때는 필요하다면 용도적 변경도 지구단의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변경도 할 수 있다. 또 여기가 그냥 원래 여기 봐봐요. 종이 결정 안 났었어. 여기 봐봐. 여기가 종이 결정 안 났었어. 그냥 일반 주거적이다라고만 지정이 돼 있다 가정해 봐. 지구단의 계획을 지정할 때 그냥 일반 주거적이다라고만 지정돼 있어. 그때 여기 있다가 지구단을 딱 정하고 나서 야 일반 주거지역 중 여기만 이걸로 지정된 이 땅만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세분도 할 수 있어. 세분 뭐라고 해도 세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통에서 용도적 변경과 세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역시 그 용도 주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원래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때 여기 보십시다. 여기가 원래 개발 지능 주거 중 바로 산업 유통 개발 지능으로 지정돼 있었어. 주로 공장을 지차, 물류센터 지차라고 하기 위해서 산업 유통 개발 지능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그 땅에 딱 이걸 딱 지정하셨네요. 지구단위. 그리고 나서 3년에 지구단위 만들 때 야, 거기다가 공장을 지을 게 아니라 주택을 주로 건축을 하자 해서 주거 개발 지능 주거다. 라고 용도 지구를 변경할 수도 있어. 무슨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 다시 한번.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산업유통개발증류를 주거개발증류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오, 좋아 좋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있다 있다. 이걸 꼭 이해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3년의 지구단위 만들어서 딱 결정고시 했어. 고시된 그 계획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건축 용도도 정해놨네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야 되지 다른 건 절대 안 된다. 그 지역이 설령 상업적인 땅이다. 상업적인 땅은 숙박생 모텔도 질 수 있고 일반 목욕장도 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지구단위 만들 때게 야 그거 아니고 여기다 아파트만 줘 라고 했다면 일반 목욕장 안 돼요. 숙박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지구단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해야 되지 바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법적으로 안 된다. 건축할 수 없다. 이걸 꼭 이해해 두세요. 알겠죠? 자, 이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결정났다면 이 구역에서는 지구단위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그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지 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된다. 위반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데 그때 벌칙은 어떻게 되느냐.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판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판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을 판치한다. 4.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다. 5. 나도 몰라. 몇 번일까요? 5번? 1번 맞아. 뭐라고? 약간 좀만 더 조정해 봐요. 자, 그렇죠. 여기 봐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판치한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몇 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판치합니다. 우리 이 벌칙이란 파트는 국토계법에 있는 벌칙이 중요해. 시험공부로서. 벌칙, 시험공부로서 벌칙은 국토계법에 있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돼요. 자, 들어봐요.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판치하는 것이 딱 두 개밖에 없어. 들어보세요. 우리가 국토계법상 56조에 따른 개발의 허가파트를 공부했거든. 관광 토토토물을 하려면 허가 받고 하세요라는 규정을 공부했어. 그때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있는데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허가 안 받고 개발행했다. 개발한 자.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위한 자. 거제 분양방법을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병리 받아서 개발행위한 자. 이런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의 벌금치에서 엄벌이 차고 있어. 가장 세 그게. 그리고 여기 들어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도 법정된 행위 안에서 야 허가 받고 해 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걸 허가 안 받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했어. 그럴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의 범죄한 것은 두 개 있다. 시계. 시가와 조정구역 때 시 개발행위 허가 위반해가지고 개발행위 한 자. 시계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의 범죄예요. 그리고 이것은 몇 년이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범죄. 이렇게 좀 꼭 알으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범죄한 것이 4개 있어. 여기 야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라고 했는데 이걸 위반했어. 그때는 2년 2천만 원. 또 봐봐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수는 공동구에 수용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았어. 그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범죄하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했어. 그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치 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도시군가를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하면 그 자체가 위법자예요.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치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벌칙도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단위 수립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수립기준. 그래, 그것도 꼭 생각해 두세요.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만 정한다. 꼭 이건 기본이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이 안에 들어와서 행위할 때 바로 아까 이런 것들을 완화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그리고요,
이때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어. 이건 이제 바로 이런 것도 완화받지만 더 나가서 건축법상 바로 대잔의 적용규정도 완화받을 수 있어. 뭣도 완화받을 수 있다고? 대잔의 적용규정. 그 다음에 바로 공경지 확보규정 이런 것도 완화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건축법상 1조등 확보한 건축물 높이잔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을 설치는 완화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여기 보십시다. 이 지구단위 개혁구의 지점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전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구간으로 정해서 운영하자라고 하게 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구로 만들어가지고 야 여기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각각의 대지안에 때는 부설차량 안 만들어도 돼. 어차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차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몇 평까지 그때는 완화받을 수 있는가? 오 좋아. 그거 두 번 나왔어. 100%까지. 알겠죠? 몇 퍼센트요? 100% 꼭 알았어요. 자 좋아요. 100%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 꼭 새겨두시고 자 시험공으로 수행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야 그러면 지구단위를 만들게 되는 장소인 지구단위 계획 있잖아. 지구단위 계획은 다시 한번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네들이 아니면 절대 지정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다. 이자는 지정 못한다. 누구는 못한다고? 구청장. 구청장은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결정권자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청장도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거 딱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에 이걸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할 때에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까?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전 국토는 크게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이걸 도시역 예허지역 이렇게도 표현하죠. 같은 말이죠. 비도시역 도시역이 아닌 지역 도시역 예허지역 도시역 바꿔지역 같은 말로 이해하세요.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런 장소를 지정할 때는 도시역 내에 있다만 정할까? 도시역 예허지역에 따도 정할 수 있을까? 그래. 예허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그것부터 먼저 아시고 당연히 내허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시험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역 예허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있다. 우리 법에서는 바로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다.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다. 있는데 그 경우수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로? 세 가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여기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 주로 이렇게 지정할 때는 그 장소 개발하려고 지정할까 아니면 세게 개발 못하고 보존하게 지정할까? 개발하려고. 뭐 하려고? 개발하고 정비해서 바로 이 지구단위 짜가지고 야, 그 안에 들어갔을 기반설 배치금을 정확히 하고 용도 딱딱 정해서 아주 판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예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하고 정비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려고 양원 환경을 조성하려고 미관을 개선하려고 그 토지를 증진하려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려고 이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는 주로 개발 아니면 정비할 때 지정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개발 아니면 정비. 그래서 도시역 여허지역도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 다 지정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첫째, 여기 도시역 여지역 중 용도적이 크게 보면 다섯 개가 있어. 도시역 여지역에 먼저 관리적인 땅이 있는데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보전이 있는데 관리적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잖아요. 생각나? 보, 생, 계, 농사에서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 한다고? 보, 생, 계, 농자에서 다섯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 지역 중 법적으로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하자라는 용도지역이 딱 하나 있어. 무슨 지역일까? 계획관리지역. 좋았어. 그래서 계획관리란
도시으로 편집이 예상된 데로서 제한적 이용과 개발이 허용되며 체계적 계획주로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제한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계획과정은 일단 개발 여지가 허용되니까 여기다 요건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시역 여지적인 땅에 이제 이거 빼면은 개발할 만한 땅이 없어. 용도 적성, 보호생계 농장. 그런데 이 용도 지역에 있다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거든. 뭘 지정할 수 있다고? 용도 지구. 용도 지구가 9개 있죠. 경고, 방방, 버치계, 특복 있죠. 그 중에 야 여기 개발하자라고 할 때 찍는 것이 개발 징주구예요. 뭐라고? 개발 징주. 그래서 도시역 예거지역에 있다가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바로 개발 진흥지구다라고 칭했네요.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거기다도 칭할 수 있어요. 요건만 맞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도시역 예거지역에 이 두 가지 말고도 여기는 또 정비할 수 있어. 여기 보시봐. 도시역 예거지역에 관리 롱림 잘 보죠. 이게 조금 전에 불확이 있었어. 불확. 불확이 있어가지고 이 불확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취락주구다라고 칭했어요. 취락주. 뭐라고? 취락주. 이 취락주도 용도주구거든. 취락주를 칭했던 이유는 그 마을을 정비해 주려고. 뭐 하려고? 정비. 근데 그 불확민들이 다 돌아가셔 버렸어. 시골 가면 요즘에 거의 많이 안 계셔요. 많은 동네도 있지만 웬만한 동네 많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민들이 이제 돌아가셔 버리고 이사 떠버리고 자녀역 아니면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동네가 소멸돼 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취락주 굳이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 동네가 텅 비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그 취락주 폐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또 그 동네 방치하는 좀 그렇다라고 이네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 아 이걸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하자 그럴 때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동네에다가 뭘 지정할 수 있다고? 지구다. 이게 지정하는 이유는 이거 만들려고 하거든. 이거. 이거 만들어서 아주 예쁘게 그 동네 만들려고. 다시. 다른 목적 가지고.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자, 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자. 지구 단위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 그것을 폐지해버리자, 이제 그 지구를. 그래서 지정된 용도주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도 거기다가 이걸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결국을. 알겠죠? 자, 그게 중요해. 지정된 용도주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물이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 행위 제한을 뭘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서 대체하고자 할 때도 미리 이걸 그 속에다 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대체하고자 할 때, 대체, 지구 단위로. 이렇게. 그 경우, 바로 세 가지 장소면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이제 계획 관리에다가 지정하게 한 요건은 이래요. 여기서는 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여기 개발 진흥에 정할 때는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알겠죠? 뭘 요구한다고? 개발 진흥지구는 뭔 요건? 위치 요건. 계획 관리단 정할 때 뭔 요건? 면적 요건. 여기 도시역 예거지니까 허벌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지정해서 이걸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한마디로 도시 같은 도시가 아닌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려면 자족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돼. 뭐 하려고? 자족적 기능. 자족적 기능을 발휘되도록 남들 좀 크게 만들어야지 콩 만든 게 많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설도 계획도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도시민들이 다 빠져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개발해놓고 돈 엄청 들였는데 다 빠져나오면 유령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텅텅 비어버려. 그러면 사회 경제 손실이 너무 커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야 여기 도시적 예외적인 계획까지 있다 이렇게 계획까지 있다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개발하고 개발하려면 면적을 최소한도 30만 정도 이상을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30만. 그래. 여기 봐봐요. 이때 야 여기 있다 아파트 10대 건설계획 포함해서 정할 때는 30만 정도 이상을 찍어서 다시 도시다운 도시가 형성되도록 해서 자족적 기능을 발휘한 도시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이상을 찍으라고요? 30만. 그래.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 포함해서 계획까지 있다 지정할 때에 30만 이상을 대한다.
그런데 야 30만을 계획관리에다 딱 집어넣어서 찍으면 좋은데 계획관리 그만 땅이 없다면 인접해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도 된다. 그런데 찍을 때에 계획관리 땅이 30만 중 5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땅 인접해 있는 뭐 생산 관리도 좋고 보존 관리도 좋은데 그러나 계획관리 땅이 얼마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 50% 이상은 차지하게 30만을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0% 이상. 그러면 30만을 찍으려고 할 때 계획관리가 근데 16만. 옆에 있는 생산관리, 보존관리, 뭐 7만 얼마 포함돼가지고 30만 채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 알겠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 열대 건설계 포함해서 청하려는데 이 계획관리기 이 수도권 정비 계획보다는 수도권이 바로 서울특별시 신청을 경기도 일대인데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인데 이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편지되어 있어요. 인구와 산이 밀집해 있는 저 강남권으로 해서 저 수도권 가운데 블럭. 가운데 블럭은 과밀 억제권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수도권이라 합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 이렇게 있는데 이 수도권 뜻은 알죠?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 다시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이런 것도 이제 공인주사 해보려면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수도권은 몇 가지 권역으로 편지되어 있다고? 세 가지. 알겠죠? 이때 세 가지 권역 관련해서 자료 보면 여기 봐봐요. 가운데 여기가 사람이 엄청 밀집해 있어. 서울에도. 인천, 경기도 중에서 가운데 불러.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과밀 억제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그, 파주라든가 이쪽에는 바로 또 여기 안성, 이쪽에 평택, 여기는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성장시키겠다 해서 성장 관리권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 팔당댐 상류, 이렇게 산속에서 물이 흘러들었는데 팔당도 삼류. 그래야 한강으로 쭉 내려오는 이 팔당 삼류. 여기 오염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보호종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알겠죠? 뭐로? 자연보호종. 저기 여주, 이천, 용인 일부 이쪽에 보면은 자연보호종이 묶여있어. 근데 자연보호종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에도 계획관리가 있어. 뭐가 있다고? 계획관리. 이 계획관리에다가 이 아파트 옆에 건설을 포함해서 신청할 때는 야, 해소시키면 안 되니까 여기 10만만 찍어라. 이렇게. 얼마요? 10만. 30만까지 굳이 확보할 필요 없다. 10만 땅만 있어도 지구 단위 걸 중에서 계획적으로 아파트 밑에 건설해서 주택난을 해소해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10만 정태로 조그만하게 찍어서 하나의 신도시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는 거기 아파트 분양받아서 옆에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우리 입주민들 뭘 가장 먼저 보느냐. 기반설 중 학교를 보는 거야. 학교. 뭘 본다고? 우리 애들 학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어디 있지? 학교가 멀리 있으면 이사 안 들어가 버려. 나이나버려.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될 때만 10만 정도 이상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뭐가 해결된다고요?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항상 이 아파트가 들어간 단지는 초등학교 아주 처음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반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을 포함하자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정할 때는 3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얼마요? 3만 여기까지. 그래서 계획관리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 면적을 요구한다. 원칙 30만 외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이다 그러면 10만 그리고 이 아파트 건설계획 포함 없이 하려고는 3만. 그때요 이렇게 이 허브 판에다 개발해 가지고 바로 조성하려고 할 때는 여기 도시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도로 연결도 안 되고 상하수 연결도 하기 힘들고 근데 또 하필은 거기다 찍어서 하는데 문화재 훼손시켜버리고 자연경 망가뜨리고 그런 장소에다 찍으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 가지 기반성 연결성 좀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 장소 또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땅만 찍어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진흥 중에다도 바로 유치요건만 충족하면 지정해서 개발하고 정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거 다시 다섯 개로 세 번 지정한다 할 걸 약적 우리는 개주산 간복도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개주산 주산 간복도 이렇게 다섯 개로 세 번 지정하는데 주거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산업통 개발지구, 관광회관 개발지구, 복합 개발지구,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생각나죠? 개, 주산, 감복토. 개, 주산, 감복토.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그때 이 주거 개발지구하고 들어봐요. 주거 개발지구하고 주거인이 포함된 복합 개발지구, 특정 개발지구는 여기 도시역 예외적 중 이게 어디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만 그 속에 따라 지구 단위를 결정할 수 있냐? 이게 계획과적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계획과적. 여기요. 응? 보전, 생산, 계획과적일 때 계획과적에 주거 개발지구, 주거인을 포함된 복합 개발지구, 특정 개발지구,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 속에 따라 지구 단위를 결정하지. 여기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롱랩, 자연 보전적에 이게 있다면 거기다 지정 못 한다. 위치 요건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산업이통 개발지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적, 생산관리, 농림적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것도 지구단위급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광휴양 개발지구는, 관광휴양 개발지구는 도시역 예외적 어느 지역이 됐든 바로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머리가 찔끈찔끈해도 어쩔 수 없어요.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도 하다 보면 행복해질 겁니다. 하나하나씩 터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공부랑 그래서 재밌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자, 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도시역 예외적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경우수를 다 공부했어요. 알겠죠? 이제 여기 도시역 내에다가, 도시역 내에다가 지정할 때는요, 여기 봅시죠. 도시역 내에다는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경우수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의무적 지정 대상들 먼저 생각해야 돼. 시험 공부로서. 무슨 장소를? 의무적 지정 대상적.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지정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걸 우리는 약조로 암기하자고 그랬어. 야, 여기는 지정해야 한다. 어디니? 바로 약조로 하나, 둘, 셋 해서. 이게 떠올라야 돼. 약조로 첫째, 정택10년. 뭐라고요? 정택10년. 야, 정택10년이 뭔데?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택지발족에서 택지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공에서 해제된 지역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약적으로 뭐라고요?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뭐라고?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외워야 돼. 시공에서 해제 30만. 시공이에요. 시공. 시공에서 해제된 지역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알겠죠? 시가 뭘까? 오, 좋았어. 공원? 좋았어. 그래, 시가와 조정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에 구청해서 지구단 만들어서 판을 딱 짜가지고 신도시 만들 때 딱 좋다. 그래서 의무적이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알겠죠? 30만 이상이면 딱 좋다. 하나의 신도시 만들어서 자족적 기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는데 딱 좋다. 30만 지정해야 한다. 미만은 지정할 수 있다. 꼭 암기.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여기 보십시다. 녹지역에서 도시역에 보세요. 도시역이라는 것은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도 있죠? 녹지역 있잖아요. 이 녹지역에 있던 땅 개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녹지역이 어렵죠? 그래. 근데 이 땅을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지다 이렇게 변경해 줘. 녹지역 땅을, 이 녹지역인데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지 변경해 줘. 이렇게 변경해 준 이유는 개발해란 말이에요, 보존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 개발하자 이제. 그래. 녹지역인 땅이 주거, 상업, 공업지로 변경됐다.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었다. 그러면 딱 좋다. 좋아, 좋아. 하나의 신도시 만들 때 딱 좋다. 지정해야 된다. 미만이면 임의정. 알겠죠? 이걸 암기해야 돼.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로 변경된 역 중 몇십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상이면 의무적이다. 이렇게 이걸 암기해버려요.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된 지역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 녹지 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지역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지구 단위급을 지정해야 한다. 이걸 먼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할 수 있는 땅,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땅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첫째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첨물에 보면은 용도 지구가 있다면 지정할 수 있어. 뭐가 있다면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몇 개 있다고 할까요? 아홉 개 있다고 그랬죠? 경고, 방방, 보측의 특보. 그런데 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취락지구가 있다, 개발지구가 있다. 여기 안에도 개발지구가 지정될 수 있거든.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거든. 이런 데다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그리고 시험에 나왔어요. 아,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지구 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용도 지구니까 그거. 맞단 말이에요. 용도 지구를 알고 거기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한 도시발구역, 또 정비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정비구역, 택지발지구, 택지발지구. 보고 계셔요? 택지발지구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관광특구로 지정된 땅, 관광단위로 지정된 땅, 다 개발하지 않은 땅들이거든? 그래서 거기다도 지정할 수 있어. 주택법상 대지, 조성, 사업, 시행주가 있다면 거기다도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사, 그 다음에 도시장 공구역,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알겠죠? 해제된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녹지저에서 주상으로 평균된 지역 30만 정도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고 이상하면 지정한다.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 특히 바로 이거 아셔야 돼.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거점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면 지정할 수 있냐? 3개 1km. 생각나요? 3개 1km.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거점부터 1km 이내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떠났으면 좋겠고, 시범도시를 국토교통부장이 건설을 하고 시범도시 지역이다라고 정한 땅이 있다면 그것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떠났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 한 문제 맞춰요. 한 문제 꼭 나오거든. 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는 엄청 커요. 우리가 한 시간 하나 써만 맞추면 게임 끝나잖아요. 자, 봐보세요. 이제 하나만 더 여기서 알아줄 선생님. 더 확대해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기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여러분이 여기 땅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거 지정했어. 몇 년에 지구 단위 만든다고 써요? 3년에. 이 지구 단위 만들어서 딱 결정 곳이 되면 고시된 지구 단위 내용들만 이걸 이용하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땅 지나고 있어. 여기다 막 건물을 지어버린다. 허가 받아서 허가 막 지어버린다. 근데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딱 결정 곳이 되면 기반수 배치가 여기가 앞으로 도로가 뚫릴 거다라고 배치가 되고 나오면 어차피 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실 때 그냥 부실 수는 없고 보상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미안하지만 이게 딱 지은 곳이 되면 당분간 이거 허가 못 받아간다라고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할 때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가 최장? 오 좋았어. 대단하시네. 그러면 1차적으로 몇 년 제한할 수 있을까? 오 대단하시네. 그 다음에 아차면 1회 하나에 몇 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2년. 그래서 합산해서 최장 5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 꼭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 그러면 2회에 나왔으니까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때 바로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경우수는 도지기가 떠올랐으면 좋겠어. 도지기. 뭐예요? 도지기 있다 나오지만 도 할 때 도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가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용도지구에 따른 개발의 허가 기준이 대폭 변경 예상된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최장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3년 제한하고 1회 제한과 2년 더 연장해서 합산해서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 파트에서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쉬었다 하죠.